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전화가 온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진 줄 해주고 네. 몇번 해보고 장구 물고요. 최고수 포진 같네요. 상이 나서 병들라고 하고 기막까지 진출해가지고 중포를 한번 더 볼까요? 저울 띄워서 중포 운영. 보는 게 주고 중포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먹으면 이제 차가 여기 잡겠다는 건데 먹어볼게요. 먹어도 됩니다. 피해도 되는데 먹어볼게요. 먹으면 차가 이렇게 좋은 자리 잡겠다 이런 얘기인데 철이요. 철이 잘 알죠. 잡기로 확보하고 장구 부르면 포로 이제 중포로 넘기면 되니까 굳이 이게 포로 지금 당장 안 넘겨도 되죠. 이렇게 중포 운영을 하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상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게 여기를 공격하신다는 건데 이게 여기 때리고 마로 먹으면은 뭐 긴상이 뜨든가 이만 차가 끼우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건데요. 일단 차가 나갑니다. 여기를 치는 게 이게 무섭거든요. 이거를 맞으면 좀안 되기 때문에 올려서 되는 하고요. 여기는 먹고 먹고 뭐 양득 때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일단 이렇게 올려놓고 다음에 이렇게 막아가지고 상으로 이길 노려도 되고요. 이거는 뭐 아직까지 큰 수는 없죠. 뭐 여기 와가지고 뭐 외통수 노리고 이 살을 이렇게 받는 수가 있어요. 그것도 별로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수라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상으로 병을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아볼게요. 아니면 뭐 상이 한번 먼저 나갈 수도 있는데. 막으면서 여기 달라고 한다. 일단 이렇게 넣어볼게요. 아, 변으로 쓰신다. 그러면 상이 나가보고요. 차가 이렇게 들어선다는 얘기죠. 일단 여기를 먼저 가자. 여기가 먼저. 아니다, 아니다. 상부터 나가고 둘게요. 그럼 여기를 이제 치겠다는 거니까, 여기 때리고 갈 수도 있거든요. 바로 먹으면 형태가 좀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치고 가겠다고 두고, 그 다음에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건데. 이제 차가 이제 여기를 먹고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칠게요, 이거. 치고 공격 가자. 먹으면, 띄운다. 일단 여기부터 먼저 잡고 여기 돌진하는 수가 선수니까 일단 여기 먼저 물어보고 다른 무덤에 돌진해버리니까 먼저 여기 물어볼게요. 그죠? 이렇게 두고 이상 먹을게요. 그냥 차가 걸리니까 띄우면은 띄울 수 있는데 일단 상 먹고 차가 걸리니까 응수라라고 먼저 물어보고요. 포로 지금 약 맞히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포로 마르치고 막아 먹으면 차가 먹고 들어가는 것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마 죽이고 여길 때리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둔 거고요. 마를 죽이고 약 맞춰버리게. 이 마가 상을 먹었죠, 그죠? 마가 상을 먹었고, 마 죽이고 포 죽이고, 약마 먹고 상 먹는 거니까 점수가 지금 동일하죠? 그죠? 7점, 5점, 12점, 약마 10점, 13점. 점수 2등이네. 때리고 갑시다. 때리면 여기 먹을 건데, 때리고 갈게요. 2등 같습니다, 그죠? 마를 주고, 마를 치죠. 먹으면 먹으면서 상대 포 걸고, 포가 또 3도 거니까, 먹고요. 2만 원 준다는 얘기입니다. 상을 먼저 먹었으니까 더 비싼 말을 달려고 하려고 한 거겠죠? 조를 안 먹고. 대차라고 하면 마가 사니까, 그럼 손실이니까요. 그렇게 둔게 아닐까요? 지금 여기 먹겠다는 거니까. 홍차가 졸 먹으면 대차라고 하는데 마가 이렇게 들어오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두신 거겠죠.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한칸 뒤로 아니면 뭐두칸 뒤로인데 여기 가서 지키는지 일단은 여기 갈게요. 여기 가가지고 상하고 병을 한번 노려봅시다. 여기가 일단 좋아 보인다. 일단 여기 가지고 상으로 뭐 졸 때리면은 차가 병 먹으면서 말을 지켜줄 수도 있거든요. 살리네. 살리면 일단 먹어보죠. 이 먹으면서 차가 말을 지켜줍시다. 손실 보기 싫으시겠죠. 손실 보기 싫으시니까 뭐 그렇게 둔게 아닌가 싶고. 공을 좀 돌려야 될것 같거든요. 이게 나중에 면포 잡으러 오는 게좀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돌려보자. 공을 돌리자. 포가 나중에 오는 것도 좀 무섭긴 한데 공을 바로 내리면 이게 상장이 좀 무섭거든요. 공을 이렇게 돌릴게요. 면포 잡으러 오고 이런 거좀 보완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마가상을 먹었을 때 차가 졸 먹으면 먹고 먹고 그렇게 네 끝나고 복귀해 봅시다. 일단 뭐 3번 받아주고요.
차가 반대로 일단 돌아서 공격을 하신다는 건데. 나뭐 중파하시겠다는 건데, 일단 장구를 부릅니다. 형태를 좀 우형을 만들고. 포가 넘었다가 뭐 여기 와야 되는데,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저 막아 이렇게 먼저 뜰게요. 뭐 이거는 공 내리면 되고. 올라가면 되고. 나중에 상이 뭐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때울 수도 있게끔. 포가 넘었다가 넘어와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막아 들어가서 차를 걸게요. 상이 일단 먼저 빠지죠. 상이 먼저 빠져가지고 이쪽을 좀 보완을 할게요. 병을 민다고요? 병을 밀진 않겠죠. 이러고 이제 빨리 넘어왔다 넘어와야 되는데 갈 길을 멀어가지고 이제 막아 떠서 차 걸고 상 때리고 하려고 하거든요. 상 때리고 여기 털어버리게. 그래도 뭐 제가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포가 넘었다 여기 올리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차 걸리니까 응수를 안할 수가 없고. 막아 상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막아 상 치고 먹으면서 이병 노리면서 앞장 물러버리면은 이게 포가 못 오니까. 이 먹으면은 또 얘가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차가 걸리니까요. 또 먹어버리고요. 먹겠죠. 억울하니까. 그때 먹으면서 여기 걸리고, 이거 응수하면 앞장에 사받아야 되니까 포가 못 온다는 거죠. 경례나 물어보고. 아, 그냥 온다. 그냥 오면 먹었다가 이게 외통이니까 먹으면은 또 다른 수를 둬야 되거든요. 마음대로 하라고 또 먹고. 마가 떠서 차를 걸고 마장 이런 것도 좋은데요. 일단은 잠깐 봅시다. 10초 남았습니다. 자포 약방 걸고 쳐버릴까, 그냥? 좋은 수가 많아가지고. 마가 먼저 뜨는 것도 괜찮겠죠. 병 먹지 말고 차 걸리니까. 그 다음에 면포로 쳐버려도 될것 같습니다. 마장도 있고. 일단 마 뜨자. 차내나 물어보고. 할건다 해보자. 하포하면 먹으면 되죠. 화포하면 막아 먹고, 포가 먹으면 말아 먹으면 되니까. 같이 차 걸면 포가 이득이죠. 먹으면 되니까. 먹으면서 포가 넘으면 포가 먹으라도 막아 먹으면 되잖아요. 막아잖아요. 요거 좀 다르게 놓을게요. 마장 부르면은 궁이 돌겠죠, 아마? 마장을 부를게요. 마장 부르면 궁이 돌겠죠? 올라오나? 일단 물어보죠. 그 다음에 차가 병 때리면서 상으로 차를 걸게요. 궁 돌면은 먹으면서 외통수 걸리고 상에서 차 걸리거든요. 양방이라 가지고. 마장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길을 먼저 텄고요. 그러면 차장이 이게 죽었죠. 여기 먹는 게 아니고 앞 차장에 차가 죽죠. 핵이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공짜네. 잘 넣습니다. 여기서 이게 아시겠죠? 이게 장구 불렀을 때 공이 만약에 이렇게 돌면은 여기 때려면 버리면서 상으로 차 걸고 외통수 거는 거거든요. 여기 장군에 사받으면 통이고 상에서 차 걸리니까 이런 뭐 장기시죠. 차를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장군을 외통하니까 차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외통을 방비하려면 이러면 그진 지겠죠, 그죠? 장군에 사받으면 차가 지켜주는데 차가 빠지면 외통이니까 한길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그 부분 가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나? 그거 손실이니까 그렇게 안 높겠죠, 상대방이. 여기서 이렇게 먹었을 때 얘기하시는 건데. 이거 안 먹나요? 이 얘기시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 졸리니까 이게 좀 싫으셨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떴다가 이제 상이 이제 길겠다 가지고 뭐 포를 노리겠다 이런 거둘수 있는데, 먼저 가가지고 한번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상이 뜨는 거 먼저 가가 이렇게. 상이 여기 긴상 뜨는 거포 올리고 포 올리고 이런 거. 이렇게 막아주면. 그래도 이게 뭐, 상대방 분이 손실이니까 이게 싫었나 보겠죠. 뭐 이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싫었겠죠. 본인은 두시는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한인대 양사등? 한인대 양사등 둬봐? 알겠습니다. 한인대 양사등을 두라고? 한인대 양사등 둬보죠. 고객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한번 놓을게요. 양기마도 두는 이마다. 이마진 줄? 상 나가보고요. 어, 올리셨네? 병 열어서 상 나가서 이제 여기 한번 겨냥해 보고요. 일단 뜹시다. 졸라라고 해보고. 사 올려가지고 양사도 두께 이제 대체하겠다는 거죠. 양사도 했습니다. 먹고. 다음에 1선 내려가면 상 죽으니까 상이 이제 포가 이렇게 내려가든가 상이 나오든가 해야죠. 내려가면 그냥 죽죠. 상이 죽습니다. 근데 요거 먹을게요, 그냥.
일단 종합병 하나 먹자. 상이가 때리면서 마루 걸겠죠? 포를 넘겨주고. 상이 걸릴까 상이 도망갈 갈 거죠? 그때 또 여기 또 때리면 되겠죠? 아니면 먹어버릴까? 상이 정지 갈 겁니다. 그때 귀상으로 또 여기 또 때릴게요. 아, 여기를 가시고. 여기도 저기도 어차피 먹을 거라서. 일단 이것도 장군 한번 때려놓고 먹자. 사로 봤는지, 뭐, 포로 봤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상으로 먹죠. 냠냠이. 마가 뜨는 거는 그냥 이거 먹으면 되겠죠. 상 먹으면 되니까. 빨리 먹는데. 상을 먹죠. 먹으면 마가 여기 뜬다는 건데, 다시 넘어오면서 마포 때려주면은, 포로 마상을 먹으니까, 이거는 먹어야죠. 먹습니다, 이런 거. 그러면 마가 여기 뜬다는 얘기죠? 포 넘기고 마가 포 치면 포로 먹으면 되니까. 억울한 게 없죠? 그런 것도 안 드셨네. 여길 치시겠다, 이런 거. 넘겨오고요. 마로 양덕을 하시는데, 일단 먹고요. 네, 먹겠죠. 근데 상이 먼저 이렇게 한번 떠볼게요. 상이 뜨면서 상대 면포를 기대합시다. 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면포를 먹고 상이 면포 치면은 사로 먹을 때 포가 또 사까이 때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한번 두면은 얘가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아마 상 달라고 이렇게 올리겠죠. 99% 면포 죽으니까. 그죠? 그때 또 긴상이 뜰게요. 긴상 떠서 이거 먹으면 면포 날려버리겠어. 또 물어볼게요. 마 먹으면 또얘 때리니까 이렇게 또 얘를 상병을 막을 거거든요. 이거밖에 없죠. 면포 살리려면 잘 보세요. 이게 김으로 살리는 겁니다. 아니면 마 먹으면 이렇게 치니까 그때 여기 가는 거죠. 상이 상을 지켜주고 포가 마를 지켜주고. 이러면 이게 또 어떻게 두냐 하면은, 아, 마가 뜨면 상으로 치는 수가 있구나. 아, 이건 마까지 떨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상끼리네. 상끼리 밈이네. 상끼리 큰일 날 뻔했다. 마 떴으면, 마 떠서 차 걸고, 이게 상은 못 먹죠, 상길이니까. 차가 말을 때리면 그때 상으로 면포 탁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마 나가면은, 야, 이거 그냥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마가 떠야죠. 마가 뜨고요, 먹으면 상으로 다시 먹든가 뭐, 그냥 죽일 순 없으니까, 일단은 나가봅시다. 먹으면 이제 상기 지켜주니까, 마루 먹고 이렇게 두면 되니까, 그냥 꽁으로 죽이긴 그러니까요. 꼭 죽일 순 없죠. 없는 살림에. 아니면 또 어떤 수가 있냐면은, 마가 이렇게 떠서 차를 개장을 하고, 여기 떠서 포를 개장을 하는 것도 좀둘수 있을 것 같은데. 마가 이렇게 뜨면서 차 달라고 하면, 몇줄 잡나? 마가 뜨면 그냥 포로 차버리래. 안 되겠네, 이거. 일단 하나 먹고 생각할게요. 상이 지켜주니까 이거 그냥 한번 먹읍시다. 상으로 먹어도 될것 같고. 마로 차 달라고 하고, 상으로 저를 때려버릴까요?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일단 떠보자 그러면. 일단 차를 먼저 걸게요. 지금 여기 가고 싶은데 일단 차 영수로 먼저 물어보죠. 아마 여기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큰 손실이 없습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거 때리고 먹으면 마가 여기 떠도 되고요. 포장구니까 포로 못 먹으니까. 아니면은 먹었을 때 말을 먹으면 상으로 이게 먹고 이렇게 두면 되겠죠. 일단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고요. 뭐 골라 먹으라는 거죠. 골라 먹고 먹으면 마가 이렇게 되면 상대 포를 노리든가 이런 것도 둘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둬도 될것 같고요. 먹어도 봅시다. 마음껏 먹으란 거죠. 네 맘대로 먹으라고 하고 이걸 먹으면 이렇게 뜨고 그렇죠.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서 두죠. 이렇게 두고 공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이 포를 좀 나중에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두고 사받고 보는 게 이렇게 둡시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냥 여기 돌한 마리 먹은 게더 나은 것 같아요. 힘물이 좀 손실이 좀 있긴 있네요. 핵마마 여러분 했지. 그닥 실리가 없네요. 나는 가. 근데 형태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얘는 기포로 쓰고 얘를 면포로 쓰는 게 좋은 형태겠죠. 얘를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상대 포가 있으니까 공은 중앙으로 가서. 먹으면 장구 부르겠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뭐차 걸을 거라 가지고 가라. 마가 먹으면 안 되죠. 마가 먹으면 이렇게 뭐 장구리 있습니다. 포장이 있기 때문에 몇 포해 주고요. 상끼리 이제 좀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공을 이렇게 돌려야 되겠습니다. 병도 당겨놓고 못 먹으니깐요. 뭐 이런 자리 오셨다가 뭐 여기 오겠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선관리를 좀 보완해주고, 아니면 상이 여기 뜰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다. 아, 여기 왔다가 이렇게 뜨겠다.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중앙사 외통수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뭐 막는 수가 좀 있어가지고, 바로 막든 어떻게 막을 수가 좀 있어가지고, 차가 내려가서 막을 수도 있고, 그런 좀 수가 될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안 했습니다. 일단은 합병해놓고, 이렇게 와서 외통을 한번 겨냥을 할 수도 있긴 하네요. 이러면 가보자. 아, 상으로 막고 차가 내려갈 수가 있겠구나.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가면은 상이 나왔다가 포를 넘기면 차가 내려가겠네. 일단 한번 가볼까요? 통이니까 먼저 물어봅시다. 공을 그냥 돌리나? 공을 돌려도 되겠다, 지금. 차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는 포를 넘겨서 통수를 봅시다. 통이니까 포를 넘겨서 외통수 먼저 보고요. 그때 이제 공을 이렇게 돌리겠다는 얘기인데, 마가 뜨면서 포상을 부르죠. 요런 게좀더 나아 보입니다. 공을 안 돌리면 통이거든요. 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마가 뜨면서 포장군. 포로 받나요? 근데 이게 상위 마를 지켜주니까, 그것도 그닥, 수비는 좀다 되는 것 같습니다. 공이 들어가면 지니까, 포로 받는 수밖에 없죠. 마가 지금 이걸 안 먹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상이 먹고 나올 텐데, 뒷공격이 별로 이어지지가 않네. 조화를 좀 해주기 싫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마가 그냥 여기 뜰까 싶어가지고. 일단 마 먹지 말게요. 이 상이 나오고 상이 나중에 여기 뜨는 것도 있어가지고, 마를 안 먹겠습니다, 그냥. 그냥 진출할게요. 교환해 주긴 너무, 내 마가 너무 좋아 보인다. 상대 마를 교환해 주기는 좀 아깝네요. 포를 일단 눌러 놓으셨고, 이러면 장구를 부를게요. 차로 받으면 먹고 들어가니까 공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묶어 놓는 수가 좀 좋아 보입니다. 상이 못 뜨게끔 이렇게 묶어 놓을게요. 이상못 뜨게 묶어 놓고, 상이 나중에 떠가지고, 이런 자리 왔다, 여기 와서 포 노리고 이런 게좀 끌끌어올 수가 있어가지고, 얘를 일단 묶어 놓고, 살을 이렇게 뺀 거는 또 무슨 이유일까요? 맞읍시다. 막아 떠가지고 상포 양빵 돌리기 이렇게 가지고 다음에 여기 뜨면은 포 올리고 상 걸리니까 차가 요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네? 이러면 막아 뜨면은 죽잖아요. 괴물이. 차가 여기 오면은 버금에서 장구를 걸려고 그러거든요. 상을 때리면서. 죽었죠 이거? 일단 가자. 상 달라고 하고. 포를 먹는 수하고. 공이 피하면 차가 죽으니까 상이 그냥 죽었죠, 그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은 상대가 역전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괴물 점수차가 많이 나죠? 다음에는 마가 떠서 포를 날려버려야 될것 같고요. 포는 살려야죠? 안 돼. 마가 포를 치더라도 마 양졸로는 지금 절대 역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장구 불러야죠? 자, 마대를 이렇게 강제 마대를 좀 붙여야 되겠다. 먹으면 포로 치겠다. 피하면 마가 다시 여기서 떠서 포 노리고, 포가 피하면 또 포장 부르고 이러니까. 잘 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